안녕하세요. 저는 리브 샌드박스 정글러 CG 김찬이라고 합니다. 유치원 때부터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프로게이머의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부모님이 제 프로게이머란 꿈에 대해 반대 많이 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많이 울고 화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, 꿈꿔왔던 일이고 제가 그냥 진짜 선택한 일이니까 그냥 후회 말고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그냥 대학교 면접이나 보면서 일반 삶을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치님이 연락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. 테스트 한번 볼 생각 없냐고.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. 고3 겨울방학 때부터 했으니까 2년 반? 3년 돼가는 것 같아요. 데뷔는 LCK에서 했지만 성적도 많이 안 좋았고, 솔직히 연패 많이 하고 나서 제 인생에 대해 솔직히 좀 막막했어요. 첼코에 내려가서도 승강전을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이번 시즌이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임했었는데 막상 성적도 안 좋다 보니까 막막했던 것 같아요. 플레이 스타일도 바꾸기도 했고, 저희 팀 선수들도 다 폼은 좋았어가지고 다들 1인분씩만 하면은 그냥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했는데, 계속 연패가 누적되다 보니까 점점 좀 마음이 힘들었거든요. 근데 그래도 한 판 이기고 두 판 이기고 세 판 이기고 하다 보니까 다시 마음 잡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진출에 성공합니다. 진짜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기적 쓰니까 뭔가 더 뿌듯하고 기분 좋다. 저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라 생각하고 연습해가면서 다음 시즌 준비했던 것 같아요. 나이스! 좋아요. 코치님이 맨날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. 1라운드만 진짜 그 지옥 반복하지 말자. 진짜 이번 시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선수들도 많은데 진짜 이번 시즌 다 같이 열심히 하면서 잘해보자 이런 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제가 속마음을 남한테 잘 보여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이유는 약간 제가 사람들이 보기에 밝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우울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감독님이 옆에 와서 한 번씩 두드리실 때마다 집이 터지더라고요. 감독님한테는 진짜 울면서 좀 다 털어놓는 것 같아요, 시원하게. 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게이머를 안 했으면 제가 아직도 꿈을 찾지 못하고 헤매지 않았을까.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긴 시간 꾸어왔던 꿈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또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간절하게 지금까지 좀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한 분들은 그냥 감독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. 정 감독님은 프로게이머 마인드를 좀 많이 장착해 주시는 인생의 멘토 같으신 분이십니다. 팀원들은 그냥 다 같이 저의 유쾌한 삶을 살게 해주는 그냥 원동력. 지금 우리 폼 좋고 대회도 많이 이기고 하지만 우쭐하지 않고 겸손한 라이프 살면서 우승까지 잘 이어가 보자. 화이팅! 제가 힘들 때마다 약간 눈치채시고 안에 좀 쌓여있는 것들을 좀 케어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항상 감사드리고, 제가 꼭 이번 시즌 우승시켜드리겠습니다.